상태였습니다. 탈장은 목욕의 구멍이나 장이 새어나온 곳을 말하는데 방치할 경우 장 괴사로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탈장은 일반적으로 주로 약한 복벽을 타고난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선천적 탈장과 영유아기 이후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후천적 탈장으로 나뉘는데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두 사람 역시 공통된 이 행동으로 인해 후천적 탈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탈장의 흔한 원인이자 두 사람에게 탈장을 일으킨 공통된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상이 없던 두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탈장이 생겼어요. 탈장 무섭네요, 그죠?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올 때까지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묻어나긴. 아, 아니요. 그건 그냥 배예요. 그건 배인가요? 네. 아이고, 신나. 그건 탈배죠. 잠깐 볼까요? 이야, 뭔가 오는 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축구. 축구 선수들이 치질 굉장히 잘 걸려요. 그래요? 이 탈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장이 이탈했다는 거죠. 그죠? 그 이 동생도 형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무리하게 막 줄넘기도 뛰고 막 운동을 막 배로 했잖아요. 막 자기 그 체력 이상으로. 축구하시는 이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는 생겼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탈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도한 운동. 뛰기. 이거 은준 씨가 좋아요, 컨디션이.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체력을 상관치 않고 무리한 운동입니다. 저 탈장이네요. 먼저 초등학생인 동현이는 갑작스럽게 하루에 2시간 이상 태권도를 하면서 배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됐고 결국 장이 복벽을 뚫고 나와 탈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40대에 건강했던 승훈 씨 역시 젊은 시절부터 축구를 워낙 좋아해 틈만 나면 축구를 해왔고 조기 축구에 가입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축구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는 것은 물론 공을 차면서 복부에 많은 힘이 가해져 결국 복벽이 점점 손상되었고 탈장을 일으켰다니까. 실제로 탈장은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잘 걸리는 질환으로 악명이 높아 스포츠 탈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김남일, 이유룡 선수를 비롯해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와 카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 또한 추성훈 선수 역시 탈장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가 경험할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탈장.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한 운동이 도대체 왜 탈장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뱃속에 큰 주머니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복강입니다. 복강은 탄력 있는 복막과 두껍고 튼튼한 근육으로 만들어진 복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몸속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축구, 하키, 격투기 등 반복적인 뒤틀림이나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동작의 격렬한 운동을 반복할 경우 서해부의 근막이나 근육이 손상되기 쉽고 복강 내 복압이 높아져 손상된 서해부 쪽으로 장이 밀려나와 결국 탈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실제로 복벽 근육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는지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4명의 남성이 실험에 참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윗몸 일으키기를 했을 때 근육에 어떤 무리가 가해지는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40대의 건강한 남성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하는데요.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 매우 힘들다고 느낄 때까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자, 복부와 서해부의 검사 장비를 부착하고 근육에 얼마나 무리가 가해졌는지 그래프를 관찰했는데요. 완전 놀랍게도 운동 전에 비해 근육이 받는 무리도가 2배가량 상승했고 이는 복부에 지나친 무리가 가해졌다는 결과입니다.
결국 과한 운동이 근육에 무리를 주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복벽과 서해부의 근육이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나머지 3명 역시 과한 운동 후 근전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근육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근관절 기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연령대별 4명의 남성이 장비를 부착한 후 운동 전후의 근력도를 체크했는데요. 놀랍게도 4명 참가자 모두 운동 전의 복근력에 비해 오히려 과한 운동을 한 후 복근력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복벽의 근육이 손상돼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복압 상승으로 복벽이 점점 약해져 탈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탈장은 최근 운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5만 명 이상의 일반인들도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힘이 약한 여성에 비해 복벽으로 가해지는 힘이 센 남성에게 훨씬 많이 생깁니다. 특히 담배는 복벽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있어 탈장의 위험을 더욱 높이고 변비나 만성 기침이 있는 사람 또한 복압을 상승시켜 복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탈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흡연, 만성 기침과 무관한 어린아이들도 탈장에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 대부분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전까지 통증이 별로 없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탈장을 의심해야 할까요? 우선 탈장이 되면 배꼽이나 사타구니, 옆구리 등에 부드러운 덩어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배변을 할 때나 기침을 할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배에 힘을 가하면 더욱 부드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이 점점 더 새 나오면 그 크기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워서 덩어리를 확인할 경우 다시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괜찮겠지 하고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탈장이 생기면 복벽 밖으로 새어나온 장이 복벽의 좁은 틈에 꽉 끼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장 괴사로도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한 불임이나 부화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탈장을 예방하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복벽 근육을 강화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본인의 체력을 넘어선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청소년은 1시간 반,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은 2시간 이상 숨이 차는 강도로 배에 무리를 주며 운동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복벽을 약화시키는 흡연 또한 삼가는 것이 최선. 그리고 변비나 만성 기침 등 복압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도 적절한 치료로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 5, 6세 이전의 아이인 경우 부모님이 아이의 고환을 살펴보고 한쪽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선천성 탈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명치나 배꼽, 사타구니 부분에 작고 말랑말랑한 혹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탈장을 의심해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 넣어본 후 그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탈장은 너무 늦지만 않으면 간단한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제때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도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예, 무리한 운동이 탈장까지 유발시킨다는 거 깜짝 놀랄 네네.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건초염을 앓고 있어요. 예? 아킬레스 건초염. 그 뭐예요? 그것도 무리한 운동을 하게 돼서 염증이 생긴 거죠. 아킬레스. 무리한 몸무게 아니에요? 네? 무리한 몸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왜 무리가 오는 거죠 이게? 그러네. 오히려 힘 연습 많이 하면 좀 무리가 가지 않아요? 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호흡 곤란이 올 때가 좀 있어서. 오, 진짜? 네, 많이 쉬어주고 그, 다시 해야 되고. 쉬면서 해야 돼요. 네, 좀 그렇죠. 한번 흔들어주고 좀 쉬었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안상태, 우상호 수사대, MSG. 너무 재밌어요. MSG.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는 MSG 요원 안상태. 모처럼 얻은 휴가 때문에.